진짜 예쁘다, 여기 뷰. 나 약간 여기서 프로포즈 하고 싶다. 이거 외국 아니냐며. 언니 너무 좋아. 언니 지금 울진 여신이야. 바람의 여신. 나는 맛집을 가려고 승무원을 한 애야. 내가 다 먹었어. 다이안 투어가 운전까지 또 완벽하게 해드립니다. 아, 우리 언니 뭐 타는 게 없어서 완벽한 언니. 나를 따라오도록 해. 다이안 투어. 나 울진 되게 좋다. 그치. 네. 아, 날씨가 미쳤다. 짜잔! 여긴 어디죠? 저기 앞에 보세요. 짜란! 어, 케이블카야! 울진에 케이블카 있는지 몰랐지? 여기도 되게 예뻐서 사진 많이 찍더라고. 왕피천 케이블카. 와! 와, 여기 밑에가 뚫려있어. 무슨 일이야. 우와, 대박이다. 아, 너무 예쁘다. 언니, 언니 여기 너무 예뻐. 여기 옆에 봐봐. 바다, 바다, 바다. 우와, 바다, 우와, 너무 예쁘다. 바다님이야. 우와, 미쳤다. 야, 이현아. 응? 나 약간 여기서 프로포즈 하고 싶다. 가연이 남자친구 듣고 있나요? 이 케이블카 안에도 낭만적이다. 기기도 너무 예뻐. 와, 여기 되게 사연책 되게 잘돼 있다. 공원 조성이. 그러니까. 그래서 가족애들 왔나 봐. 도착했습니다. 맞아. 내려볼까요? 가봐. 시원해. 와. 오, 뭐 있는지 보고 가자. 지금 우리가 있는 데가 여기 2번. 그렇네. 해맞이 정류장. 한 바퀴 쭉 돌까? 응. 좋아, 좋아. 되게 공원이랑 잘 만들어놨다. 그니까. 와, 여기 진짜 좋다. 바람이 너무 시원하게 불어. 이게 소나무, 나무 바람들이잖아. 나무 통해서 부는 바람이어서 되게 시원하대, 울진 바람들이. 그리고 망향정!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언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볼래? 진짜 미쳤어. 너무 예뻐. 와. 여기는 좀 천천히 걸어야 될 것 같아. 와, 뷰가 미쳤는데 진짜? 유졌다. 사진 찍어줄까 언니? 오, 사진 찍자. 언니 진짜 거의 지금 울진 여신이야. 바람의 여신. 아, 진짜 잘 나온다 여기. 나도 나도 나도. 세워줄게 세워줄게. 줄게. 하나. 아! 이제 우리는 어디를 가죠? 점심 먹어야지. 응. 오늘 점심은 안 먹어본 맛일 수 있어. 내가 쩝쩝 박사로서 안 먹어본 음식이 정말 없거든, 많이? 궁금하다. 너 이거 먹어봤을지 진짜 궁금하다. 그래서 이집부터 목적지가 있습니다. 오, 다 왔어? 다 왔습니다. 언니, 이 뷰는 여기서 뭘 먹어도 다 맛있을 뷰야. 진짜. 진짜 김에 밥만 싸먹어도 맛있을 거야. 아, 실제로 김에 밥을 싸먹으면 맛있긴 해. Are you ready? Yes! 가봅시다. 여기야 언니? 바로 여기야. 오. 먹어보러 가자. 나 너무 기대돼. 따라라라라. 과연 만족할 것인가 그녀가. 오, 냄새. 오, 뭐야? 우와, 바다. 미안하다. 어? 너의 뷰가 지금 아주 언니 나 갑자기 미쳤다. 성공한 사람 같아. 안녕하세요. 네, 혹시 여기 뭐가 제일 백년식당에는 네. 메뉴가 안 나기 때문에 코스 요리 이거에 다 나오는 거예요? 예, 예. 대박. 네살 무릎입니다. 이설 세워주세요. 와, 이거. 맑은 순두부통이에요. 이렇게 내장으로 만든 거래요. 감사합니다. 어.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일단 프레쉬한 거 먼저 먹어보자. 문어에 이 돌미역이랑 자, 이렇게 싸서 먹어봅니다. 홍게랑 아니 홍게 살이 와 안에 새우 봐. 비빔밥. 입안에 축제가 열리는 것 같아. 맛있어? 홍게 간장게장은 진짜 처음 봐. 그니까. 짠. 육향 맞나요? 맛있어 언니? 맛있어. 이렇게. 오. 너무 맛있다. 이제 게딱지 다 긁었고요. 이제 여기 밥을 비빌 거예요. 와, 내장, 와, 미쳤어.
와, 이 게딱지 비빔밥. 맛있어. 근데 모든 음식에 홍게살이 다 들어가 있네. 계란말이 가운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그런 게 진짜 센스야. 얘긴 나중에 해야겠어. 지금 먹기 바빠. 초토와. 초토와. 안녕. 또 만나. 이현아, 응? 지금 배부르면 안 돼. 왜, 왜? 이게 끝이 아니야. 또 어디 가? 어. 위장한테 자리 비워놓으라고 말해. 듣고 있니? 너 더 먹는데. 우와. 커피 냄새나. 커피 냄새나. 와. 자기를 위해 준비했어. 뭘 준비했죠? 뷰야. 뷰 졌다. 와, 여기다가 딱 언니 커피 올려놓으면은 완전 그치? 인스타 감성이야. 어? 가게 나왔어. 이현아. 응? 최고다. 밑에서 홍게 간장게장 먹고 바로 올라와서 커피 한잔 마시고 1,000원 할인 받고 달달하냐? 짠! 아, 짠이 아니지. 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짠! 달콤한 크루들 만세! 회사원 여러분들 힘내세요! 언니 이제 뭐해 우리? 여기서 또 끝이 아니야. 진짜 제대로 된 거 하나 즐기러 가야 돼. 진짜 코스가 너무 완벽하다. 너무 기대돼. 거기서 잠들어도 되나 영원히? 내일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언니 나 손가락이 불 틀 때까지 할 거야. 말리지 마. 어. 쪼글쪼글해질 때까지 한번 들어가 있어 보자. 응. 우와. 체크인 체크인. 김가의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기대돼 언니. 기대되지? 얼른 문 열어줘. 좋습니다. 호캉스 호캉스. 완전 공주. 어머. 아 여기 뭐 어디 나라야? 이거 외국 아니냐며. 아, 진짜 외국이야 여기. 무슨 우와. 일이야? 같은 거 많이 갔었는데 웬만한 데보다 훨씬 좋은데? 그리고 원래 온천 딸려있는데 가면은 좀 냄새 나잖아. 방에서 습한 냄새 같은 거 방에 배가지고. 근데 여기 그런 게 하나도 없네. 침대도 너무 푹신푹신. 와 야, 여기 진짜 이런 하늘 보는 것도 여기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보고 놀랄 일이 아니야. 어, 왜? 여기 밑에 이거 말고도... 진짜 괜찮은 데 있대. 진짜? 이곳입니다. 대박. 준비가 되었습니까? 가자. 가자. 오, 잘 됐다. 와, 엄청 예쁘다 여기. 와. 우리는 밖으로 나가봅니다. 와, 여기 좋다. 와. 아 좋아. 어머님 오셨네. 아 너무 좋아 여기. 아 너무 좋아. 서비스가 진짜 좋다. 아 진짜 좋다. 저희 피부가 이렇게 매끈매끈해지는 기분이랄까? 여러분 전 여기 살겠습니다. 저도요. 저 해야 돼. 와 해야 돼. 우리 다 해야 되잖아. 가본 데 중에 울진이 진짜 너무 좋은 곳이지. 울림이 있는 진짜 좋은 곳이네. 울진 사람들이 나한테 뭐 안 해줬지? 여기 너무 좋은데? 여기 가족들이랑 특히 부모님 모시고 오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언니 이제 갈까? 난 안 갈래. 뭔가 하루를 마감하니까 너무 노곤노곤하다. 맞아. 완벽한 하루였어. 어때 울진? 뭔가 서울에서 그 쌓였던 뭔가 그 스트레스와 피로가
울진에 와서 다 날라간 것 같아. 나는 뭔가 먼지까지 씻겨나온 느낌이야. 먼지 지금 내 몸에 하나도 없어. 내일은 많아요? 내일은 더 재밌는 게 더 있어요. 기대해. 내일을 위해서 얼른 자자. 잘 뵐게요. 안녕. 안녕. 자는 줄 알았지?